라방 뭐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들었더니 뭐라 그랬지? 마블, 체크 이런 거 말씀하셔서 체크는 저희가 이미 아트를 해서 올린 게또 있고 해가지고 또 보여드리는 게 약간 무의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벌써 그 가을 컬러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파인애플로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원래 제가 연장을 하면서 연장도 보여드리고 이지픽스를 또쓸 건데 지금 저희가 이지픽스가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지픽스 사용법이랑 이런 거좀더 알려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모델을 섭외를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나 연장하는 거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팁 말고 손에 이렇게 연장해놓고 하면 진짜 이쁘거든요. 열 손가락 다 해도. 근데 내가 모델 섭외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팀 모델을 섭외했죠. 팀 모델을 섭외를 하고 아 정말요? 다행이다. 요게 제가 장미로만 해서 그렇지 되게 여러 가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랑 분위기 완전 다르죠? 이게 똑같은 컬러를 쓴 건데도 불구하고 완전 여름처럼 형광 시원하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막 여름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조금 날씨 지나가고 나서 조금 선선해질 때 요런 아트 해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할 거예요.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이지픽스 쓰려고 이렇게 스와로브스키랑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조금 파인애플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왔거든요. 뭐쓸수 있으면 써보기도 하고 약간 요런 정말 파인애플 그니까 요 틀에 파인애플 담아놓은 것 같은 요런 파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써보려고 다 챙겨서 왔어요. 이지픽스가 지금 엄청 너무너무 할인 중이라서 같이 활용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블랙을 먼저 발라볼게요. 요거 블랙은 디볼루션 블랙인데, 미니볼드랑 뭐 다른 라인 아니고, 발색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거의 컬러들 2콧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1콧만. 요거는 손에다가 직접 시술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밑에 배경으로 들어갈 때는 1콧만 바르거든요? 요 상태로 큐어링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두 개. 진짜 누가 지금 빈손이시면 저희 회사 오실래요? 제가 연장하는 거. 아, 이거 진짜 연장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배경 한번 닦고 배경화 그냥 간단하게 닦아보고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두개다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큐빅도 밑에 배경 색상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것도 클리어처럼 보이지만 약간 골드빛이 도는 컬러예요. 화면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지픽스 쓰고 페인팅 젤도 쓰고 해서 여름스러운 거 하나랑 약간 조금 무겁게 아트? 무거우다고 말하는 건좀 그런가? 아무튼 저는 약간 요런 컬러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그냥 손에 정말 열 손가락 다 하는? 근데 요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해요. 둘다제 스타일이에요. 원래 아트는 본인의 스타일을 따라간다고. 꽃
끓이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꽃 이제 그릴 건데 꽃은 페인팅 젤. 왜냐면은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아트에서는 무조건 페인팅 젤 써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려볼게요. 그려볼까요? 그려볼게요. 나 뭐래니. 우선 가장 좀 중앙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진짜 한 이렇게 그냥 위치 정도만 처음에 표시를 해두고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리고 그냥 라인만 그릴 거예요. 이거는 장미가 아니어도 다른 꽃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어요. 약간 뭐 장미 그리는 게 번거롭고 어려우시면 그냥 베이지 같은 거나 그냥 저희 라운드 브러쉬 같은 걸로 쓰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많이 그릴 수 있는 꽃들. 그런 거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꽃 모양도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 이렇게 그렸잖아요. 꼭 굳이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내가 둥글게 그리고 싶으면 둥글게 그리고 조금 꽃 모양 만들고 싶으면 꽃 모양 만드셔도 되고. 지금 라인으로 그리지만 이 라인이 좀 이따가 한 번씩 더 만져질 아이들이라서 굳이 막 잘 그리고 할 필요 없고. 아, 특히 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얘는 얇게 그리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 한 번 더 브러쉬를 대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두께감 있게. 그리고 꽃 모양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계속 키워줘요. 더 크게 크게. 여기 지금 요 안에 중심 모양을 너무 작은 모양부터 시작하면 그것도 내가 좀 이따 힘들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무조건 크게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좀 더 묻혀서. 정해진 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을 때까지. 아, 근데 그건 있어. 이렇게 이 장미가 점점 이렇게 원을,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원을 이루는데 내가 여기를 제가 꽉 채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 여기 위에 다 채우고 밑에를 채워야지 하고 막 위에만 막 다 하고 아니 밑에만 다 그리고 다시 위로 그리고 하면 약간 뭔가 구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꼭 굴려가면서 그려주세요. 한 곳만 먼저 칠하지 말고. 요런데도 지금 양이 없죠? 양 채워줘야 돼. 진짜 별거 아니어서. 이거 지금 제가 파인애플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저희 디젤에서 나온 루센트 컬러 아세요? 같은 틴트 컬러거든요. 그걸로 해도 예뻐요. 그러니까 틴트 컬러로만 할 수 있어요. 시럽 컬러도 안 돼요.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뭐지? 투명, 완전 투명한 젤들만 가능해요. 아니야, 지금 완전 라인 보이시죠? 대충 그리면 돼요. 근데 얘는 꼭 굳이 막 그렇게 세필 브러쉬까지는 아니어도 돼서
그렇다고 또 너무 두꺼워 버리면 좀 이따 지금 이제 다음 작업 들어갈 때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저냥 엄청 두꺼운 라이너만 아니면 돼요. 저는 요게 지금 저희 디딜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두꺼운 브러쉬거든요. 라이너 2번. 요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디젤 브러쉬 중에 요렇게 네모나게 생긴 얘는 이제 체크 그리기 되게 좋아요. 지금 저희가 파인애플로 체크 하트 막 3개 정도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요렇게 체크 브러쉬 쓴 거예요, 다. 요 상태에서 이제 컬러를 풀어줄 건데 이때 베이스나 탑 묻혀도 되고 안 묻혀도 되지만 저는 묻히는 거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정말 소량만 체크 브러쉬에 묻힐게요. 정말 소량. 이럴 거면 왜 묻혀 할 정도? 이렇게 보시면 살짝 젤이 묻어 있거든요. 끝부분만. 요 상태에서 요 안에서부터 이 작은 입자들은 요렇게 들어가면은 잎사귀가 다 지워지잖아요. 세워서 그냥 만져줘요. 이렇게. 내가 그린 라인을 한 번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으면 제가 이 방법을 그 뭐지? 대리석 할 때도 쓰거든요. 저희 대리석 크랙 그릴 때 약간 그냥 깨끗한 라인만 있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번짐이라든지 이렇게 그 원석들의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문양이라 그럴까? 그런 거 표현하실 때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페인팅지를 쓰지만 이래서 처음에 라이너 할 때도 너무 얇게 하지 말라 그랬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양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되게 간단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가 그렸던 그 라인을 건드는 거예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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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나와 이렇게 그러면은 굳이 내가 막 진짜 기술적으로 막 잘 풀지 않아도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을 주는 아트예요.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고 건드리고 이렇게 한번 건드리면 지금 위에는 진하니까 한 번 더 페이퍼 타올에 화이트 묻었던 브러쉬 닦아주고 다시 한번 탑이나 베이스를 묻혀서 이렇게 해주면 그라데이션 된 것 같죠? 근데 저는 조금 더 탑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냥 조금 뭐라 그러지? 내 유튜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저희 그라데이션 같은 거 하고 나서 마무리 이제 탑 할 때 그라데이션 기포라든지 경계라든지 요런 게 탑이 올라가면 약간 뭔가 더 풀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많이 보세요. 플라워 요거 아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작업하고 저희가 그 원래는 라방을 저장을 안 했었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보시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요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방송했던 거를 저희 디젤 유튜브에다가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만약에 앞부분을 잘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막 요약된 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 이렇게 방송했던 그대로 올라가요. 저장해서. 저희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내가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막 보고 싶은 거 있다거나 꼭 굳이 저희 디젤 신제품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 디젤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사기는 샀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꼭 디젤 제품에 관한 거 아니어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손톱의 유지력 기른다거나 아니면은 손상된 손톱을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휴식 기간은 어떻게 지내야 되며, 약간 요런 네일에 대한 지식 같은 것도 저한테 조금 소스를 주시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짜서 유튜브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저희 디젤. 근데 진짜 딱 요렇게만 장미 그려놔도 뭔가 아트 한 것 같지 않나요? 아직 세미나 예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도 물론 할 거지만 그런 것도 유튜브에서 조금 더 많이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세미나만큼만 자세하게는 못해도 조금 라방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 아트도 한번 준비를 해와 볼게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캐릭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저한테 정말 궁금했던 소스 같은 거, 뭐 물론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거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쪽지 뭐 이런 거, 물론 궁금한 거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거 있을 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100% 참고하겠습니다. 유튜버 꿈나무가 되겠어. 아, 연장라방 당연히야 준비하겠습니다. 또 연장하게 저희 클리어 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거 이 플라워 아트 말고 스톤 붙인 저거를 연장한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모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막 뭐 한다고 다들 회사분들 손에 다 젤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준비할게요. 네, 지금 장미 라인 그린 거 큐어링 안 하고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서 장미 라인 그리실 때 너무 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요만큼의 두께가 보이시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끌고 내려올 양이 필요해요. 젤 양.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한 번 쓸어 내렸으면 무조건 한 번은 닫고 다시 두 번째. 이때도 힘줘서 누르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럼 그라데이션 안 되고 그냥 지워져요. 프렌치 잘하는, 나는 저렇게 저런 거 있잖아요. 프렌치 잘하는 방법, 그라데이션 잘하는 방법,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저도 그렇게 프렌치를 잘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잘하는 방법은 아니어도 내가 하는 방법을 공유 정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렌치를 하는 방법도 막 라이노 브러쉬를 쓸 때도 있고 그냥 내장 브러쉬를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말 프렌치 브러쉬를 쓸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다 비교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콘텐츠도 준비해 볼게요. 마지막, 이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진짜 금방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까 라인만 그리고 내가 라인을 삐뚤빼뚤 두껍게 그렸어도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와 장미를 잘 그렸네 조금 싶은 그런 아트. 여기 지금 요런 아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내가 브러쉬를 안 가져오기는 했는데 어디 볼까? 요런 걸로
이렇게 그런 꽃 있잖아요. 이렇게 꽃을 그린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꼭 이런 장미 아니더라도. 그쵸? 저희 디젤 인스타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컨텐츠를 준비해볼 예정이에요. 아, 오늘 데이지 꽃 그릴 브러쉬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브러쉬로는 데이지를 그리려면 라인으로 하나씩 그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저는 이게 컬러가 어떤 거냐면 이 컬러를 쓴 거거든요. 이게 보라색이에요. 약간 얘는 핑크빛이고 보랏빛. 둘 다 상관없는데 약간 이런 컬러감이랑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보라색을 사용을 했고, 아니면은 너무 생뚱맞을까? 여기다 파랑 색깔은 약간 장미꽃 느낌이 나야 되니까 좀 시원한 컬러는 다음한테 쓰고, 그러면은 똑같이 보라색. 이제 여기에 컬러를 입혀줄 건데, 컬러를 입혀주실 때는 진짜 쉬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배경이 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루센트에는 또 빨강 색깔 틴트 컬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해서 우선 큐어링 할게요.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간단하지만? 이렇게 진짜 연장해놓고 지금 딱 요런 것처럼 여기 엄지에도 그냥 풀칼라 발랐다고 하고,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줘도 뭔가 그냥 풀칼라 바른 것보다 조금 더 뭔가 네일 아트를 더 한 느낌? 내가 아트를 한 느낌? 네, 진짜 별거 없어요. 위에 덧칠을 해도 밑에 블랙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컬러에는 색깔이 잘 안 입혀져요. 투콧 조금 더 색감을 더 주고 싶으면 투콧 해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원콧이랑 투콧 이렇게 컬러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콧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 아트 할 때는 요거 페인팅 젤 하고 오버레이 하고 요 틴트 컬러 올리는 거 말고 오버레이 안 하고 요 컬러 입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버레이 하면은 그 알죠? 약간의 그 입체감이 생겨요. 오버레이를 해서 마무리하는 아트가 이쁠 때가 있지만 이 아트 같은 경우는 굳이 오버레이 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 너무 오버레이가 하고 싶으면 그냥 컬러 입히고 탑 바르기 전에만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한 컬러로 다 발랐잖아요. 아니면 약간 대비되게 이렇게 컬러를 세로 그라데이션, 이 상태에서 세로 그라데이션 해줘도 되게 예뻐요. 나는 컬러를 조금 맞춰서 가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한 컬러로 가도 되지만 약간 반반 그렇게 하셔도 되게 예뻐요. 반반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거죠. 왜냐면 이 틴트 컬러는 그냥 브러쉬로 쓱쓱만 해도 그라데이션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아니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 제가 방금 말했던 그거 다른 꽃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다른 꽃은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잘 안 살거든요. 아,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탑을 우선 바르고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봉주르 그리고 스톤 같은 것도 붙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젤도 있고 글루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스톤을 붙이기에 적절한 것들이, 그런 것도 조금 비교해가지고 어떤 스톤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어울리고 막 약간 요런 그런 콘텐츠도 하고 싶어요. 제가 워낙 스톤 아트를 너무 좋아해서. 싫어하시진 않겠지? 제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아까 데이지 꽃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요걸로 데이지 느낌은 조금 안 나고 다른 꽃의 느낌은 나겠지만
요거는 저희가 지금 포인트 4번이거든요. 요거 사용해서 똑같이 요거 페인팅젤 쓸 거예요. 페인팅젤을 묻혀서, 특히 꽃 아트 같은 거 하실 때는 브러쉬에 젤을 정말 충분히 묵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뭐라 그러지? 꽃잎의 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살거든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 어딨어? 여기다가 비경화를 닦고,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보여드리려고만 하는 거라서 혹시 이상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꽃잎을 그린다는 가정하에, 와 진짜 못 그려놔. 이렇게 이런 꽃결 같은 거 살려주면 또 되게 예뻐요. 저 틴트 컬러가 이런 조그만 부분에도 다 먹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다른 방법 조금 보여드리려고 어거지로 하고 있어요. 요 상태에서 아까는 저희가 그 장미를 그리고 라인을 풀었잖아요. 큐어링을 안 하고. 얘는 이 상태로 큐어링 하고 이번에는 다른 컬러를 써볼게요. 저 방송 중이에요. 이번에는 요 컬러를 쓸 건데, 요 상태에서 아까 그대로 옮겼잖아요. 올렸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근데 이때 블랙이 이만큼 컬러가 올라간 쪽에 튀어나기 때문에 꽃은 요만큼만 그렸지만 컬러는 무조건 다 입혀줘야 돼요. 요렇게 컬러 입혀주고 다시 큐어링. 되게 간단한데 뭔가 아트적인 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요게 꼭 틴트 컬러여야 해요. 시럽 컬러도 안 돼요. 저 느낌이 안 살거든요. 요렇게 큐어링을 하고, 나 못 참아 큐어링 시간. 이 상태로 미경을 한 번 더 닫고 여기에 다시 겹꽃을 그려요. 이렇게. 그럼 약간 뭔가 느낌이 살짝 다르죠? 이렇게. 네, 아까 장미는 큐어링을 하지 않고 장미 라인을 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도 또 큐어링.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뭐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자꾸 별거 없대. 맞아, 내 하트는 별거 없어.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완전 대비되게 뭐 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또 한 번 입혀주면 약간 느낌이 또 달라지거든요. 밑에 있는 꽃잎하고 위에 있는 꽃잎하고 살짝 달라지죠. 자, 요거를 큐어링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다르냐면, 밑에 있는 꽃잎은 제가 지금 한 번 더 올리면서 2콧이 되고 위에 있는 꽃잎은 1콧이 되어서 그 겹꽃의 느낌이 더 많이 잘 나요. 보면은 요렇게 같은 틴트젤 써서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 늦게 들어오셨구나. 요거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요렇게 해서 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틴트젤을 그냥 풀컬러만 바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활용을 조금 많이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그냥 컬러 입히는 게 막 브러쉬로 따로 입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풀콧으로 입혀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두 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제가 방금 말했죠. 틴트젤을 풀콧으로 바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근데 당연히 물론 그냥 풀컬러만 바르면 안 예쁘겠죠? 뭐 예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조금 포인트 아트들을 넣어주면 요렇게만 해도 손에 올려도 되게 이뻐요. 아, 밑에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큐빅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연장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다 끝까지 연장한 게 티 안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렇게 요렇게 연장을 하시면 내 바디까지는 손톱이 있고 밑에 부분은 후리지 부분 투명하잖아요. 요렇게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팁을 안 꺼냈네. 근데 지금 요 장미 같은 경우는 조금 손톱이 길면 길수록 더 예뻐요. 짧으면 손톱을 조금 더 짧아 보이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인가? 그래서 요거 보여드릴 때는 이 투명껌을 쓰고 싶은데 저희가 투명껌이 없어요, 제가. 여기 밑에. 이거 꼭. 요 상태에서, 어떤 컬러가 가장 예쁘지? 주황색? 라인도 잘 보이고. 요 컬러. 요거는 저희 파인애플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지픽스. 이지픽스 지금 정말 정말 할인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들으면 놀라실 만큼. 그 이지픽스 활용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노란색? 벌써 주황색을 발랐는데. 노란색을 할 걸 그랬나요? 어떡하지? 아니면은 방금 제가 요 아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요렇게 뭐 컬러 두 가지 써서 세로 그라데이션 해서 요즘에 또 2D 아트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양 부분에만 요렇게 다른 컬러감을 조금 넣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끝부분을 라인으로 그렸지만 약간 세로 그라데이션을 넣고 요 가루 부분에 라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글리터 입자도 있잖아. 가루 글리터 동그라거나 뭐 하트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2D 아트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들 눈에 이쁘면 정말 예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투명해서 내 팁 스탠드가 더러운 게 다 보이네. 아, 틴트젤은 중요한 게 컬러 바를 때 조심해 뒤에 넘어가니까. 이 상태로 또 큐어링할게요. 이때는 얘도 지니 페인팅인데 이제 주황색 컬러. 너무 더럽네. 그리고 이렇게 라이너 그릴 때는 롱라이너 쓰시는 게 좋아요. 아, 그것도 전 좀 궁금했는데, 뭐 캐릭터라든지 뭐 다른 이렇게 라인 아트를 한다거나 하실 때도 어떤 라이너를 쓰시는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라이너가 숏라이너도 있고 롱라이너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트 저는 약간 물론 내가 본인이 편한 라이너를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래도 아트에 맞는 라이너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 아트에는 롱라이너가 조금 더 좋고 어떤 아트에는 숏라이너가 조금 더 좋고 약간 요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나 유튜브 꿈나무 맞나 봐. 나 유튜버에서 할 거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롱라이너 써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또 라인 그릴 때 가장 제가 세미나를 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듣는 게 라인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까요? 라는 말씀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노하우가 없을 때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연습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지금 라인 그리는 거는 페인팅 젤이에요. 페인팅 젤. 그 라이너에 뭐가 어떤 뭐인지 그 다음에 텐션이 얼마나 가는지 그 라이너는 뭐에 따라 라이너가 또 텐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니까 컬러를 어떻게 잘 묻혀야 되는지 먹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라인을 쉽게 그릴 수 있고 어렵게 그릴 수 있고 이런 게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디젤에서 유튜브 하면은 많이 많이 보러 오셔야 돼요. 하고 싶은 것만 많아 지금. 그래서 요 라인도 그쵸. 뭐든지 캐릭터를 그릴 때도 그렇고 저도 라인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 떨리고 어렵고 정말 평생의 숙제죠, 숙제.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던 브러쉬를 쓰다가 이제 다른 걸로 라인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저도 못 그릴걸요? 비슷한 컬러로 하고 있어요. 파인애플 틴트 젤이라고 해서 틴트 젤이랑 루센트랑 무슨 차이인가? 루센트도 틴트 젤이에요. 그러니까 틴트 젤이라고 하는 거는 시럽 젤은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틴트 젤은 엄청 투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이너 브러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프렌치도 웬만하면 라이너로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웬만하면 조금 굵기가 일정할 수 있도록 맞춰서 그 라인도 뭐 연습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브러쉬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세미나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내 브러쉬를 내가 먼저 100% 파악을 해야지만 라인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브러쉬는 얼마만큼의 텐션이 있고 어떤 뭐의 특징을 가졌으며 이만큼 어느 정도 내가 손을 돌렸을 때 어느 각도에서 이만큼 꺾이고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해야지 내가 내 라이너로 라인도 잘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흰기 없는 맑은 시럽 젤은 틴트 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완전 투명하고 맑은 게 틴트 젤이라고 대부분 불러요. 그래서 라인을 잘 그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우선 요거 큐어링 할게요.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하는 게 연습을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 브러쉬를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요. 아 내가 이런 곡선에서는 브러쉬를 이렇게 잡아야지 이만큼 돌려야지 이만큼 각도만 써야지 하는 게 연습을 하다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올라가 있는 스톤이 요거거든요. 요 컬러. 요 컬러인데 이제 저희가 프렌치 라인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스톤이 또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프린츠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봐요. 내가 올리고 싶은 스톤을 먼저 올려보고 그 다음에 프렌치 라인은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다 싶은 나만의 표시를 해줘요. 오늘 샵 면접 가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 알죠. 저도 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떨리죠. 어쩔 수 없어. 평소에 잘 되던 것도 가서 면접 보면서 케어하거나 뭐 풀컬러링 할 때 더 안 될걸요? 잘하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잡았으면 저는 프렌치 라인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번에 안 끝내요. 못 끝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나이키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특히나 밑에 컬러가 안 칠해지잖아요. 라인으로만 프렌치를 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정말 신중해야 돼. 이렇게 반만, 진짜 절반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큐어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대칭을 맞춰야겠죠. 근데 내가 이 반쪽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 반쪽을 큐어링하고 난 무조건 이 반쪽에 맞출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프렌치 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손 뒤집어서 봐야 돼요. 양쪽 비율이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컬러를 밑에 다 칠하는 정말 기본적인 프렌치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라인으로만 프렌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양쪽에 스트레스 포인트가 맞는지 완벽했군. 이렇게 하면은 프렌치 라인이 돼요. 이때도 제가 조금 프렌치 라인을 많이 어렵지 않게 그렸던 이유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라인을 그리잖아요. 이때 제가 이 반쪽은 미리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반대쪽을 그릴 때 이쪽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반대쪽 그려놨던 그 부분을 보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사람 손에 못했는데 오늘 모델을 섭외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릴 때 물론 다들 그리실 때 여기 이쪽에 그려져 있으면 아 그거에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내가 여기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 아 저기까지 가야겠다 하면서 이 끝에를 이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반대쪽이 반 정도 그려져 있잖아요. 반 정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내가 지금 얘를 돌려가면서 뭐 이 정도에서 꺾어야 되고 이 정도 각도에서 이만큼 나오고 내 브러쉬가 얼만큼 휘어지는지 이해를 하면 반대쪽이랑 수정 없이 그냥 한 번에 양쪽 대칭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지요. 프렌치 라인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상태에서 스톤을 올려줄 건데 스톤을 올려줄 때는 제가 오늘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이지픽스. 지금 저희가 이지픽스 굉장한 행사를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하실 거 아니어도 꼭 메시지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얼마인지 진짜 한 번씩 꼭 물어봐 주세요. 얼마인지. 이지픽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본품이고요. 행사를 하고 있는 거는 요렇게 리필용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뒤에 불 들어오는 거 다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지픽스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케이스에 보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면은 젤들이 막 여기 막 100% 꽉 차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치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살짝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이 위쪽에 공기층이 살짝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지픽스는 항상 세워서 보관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쓰기 전에도 눕혀져 있었다면 그냥 세워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젤들이 밑에 내려올 수 있게. 이 과정에서 공기층이 있었고 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짜면 공기 방울방울이 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워서 보관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짜서 쓰는 튜브형이에요. 튜브형인데 밑에 부분을 잡고 짜게 되면, 이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여기 공기층이랑 젤이 이렇게 있었는데 세워놨잖아요. 그러면서 또 젤이 이렇게 내리면서 공기층이 방울방울 기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짜게 되면 공기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윗부분, 중간 정도 부분에서 먼저 짜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어디 갔는데 팁? 여깄다. 자, 요 상태에서 뭐가 묻었어. 내가 관리를 빠졌어. 끝에 젤 묻으면 얘가 스텐 재질이어서 그냥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짜서 요렇게. 근데 제가 지금 평스톤 하나 올릴 건데 양을 조금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스톤 라방을 조금 많이 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짜시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력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냥 클리어 젤 쓰면 안 돼요? 꾸덕한? 물론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이지픽스를 쓰는 이유는 이지픽스의 스톤 고정력이 클리어 젤과는 남다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요 상태로 큐어링. 제가 왜 많은 양을 쓰시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뭐 되게 큰 파츠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크기가 큰 파츠들, 요런 거 올릴 때는 뒤에 있는 램프로 각 큐어링을 해줘요. 왜냐면 램프에 가다가 살짝 뭐 대칭이 안 맞거나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쓰는 작은 평스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흔들었었잖아요. 고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되기는 해요. 유정쌤. 자, 요 상태에서 오버레이를 해줘야겠죠. 이 상태로 탑 바르면은 당연히 스톤 유지력 떨어져요. 오버레이 해줄 때도 한번 가볍게 먼저 감싸요. 한번 먼저 가볍게 이렇게 감싸면 당연히 볼록볼록 튀어나온 도너츠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정리를 안 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큐티클, 아니 후리엣지 부분 굉장히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브러쉬를 따로 쓰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사용했던 이지픽스 입구가 굳지를 않거든요. 닦아주기만 하면 얘로 이렇게 스톤을 한번 감싸주고 끝에 남은 것들을 이렇게 펴줘요. 그냥 이렇게 덜어내도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올려서 스톤 한번 감싸주고, 여기도 스톤 한번 감싸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두꺼운 것 같으면 이렇게 펼쳐서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아니면 덜어내고. 맞아요. 진짜 얘는 세필 브러쉬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실까? 스톤을 완전히 감쌌거든요. 오버레이가 굉장히 잘 됐단 얘기죠. 요 상태에서 램프에 들어가면 돼요.
오늘 약간 자제 잘한 것 같아. 나 오늘 입 터질 뻔했어. 그래서 요렇게 다 하셨으면 당연히 마무리는 탑! 탑 발라주실 때도 아 이지픽스는 논와이프 타입이에요 여러분. 근데 큐어링이 돼서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로 만지면 당연히 끈적거려요. 그래서 열기가 조금 빠져나가길 기다려주세요. 논탑들도 큐어링 되고 나와서 바로 만지면은 광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열이 조금 증발할 때까지 시간을 조금 주세요. 논와이프 타입이지만 광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광 나는 걸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탑을 써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하시면 오늘 요렇게 보여드린 두 가지를 전부 보여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요거 라방 아마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제는 라방하고 항상 업로드 하기로 해가지고 못 보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 처음부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요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스톤 있는 부분이 뚱뚱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이 사이드 부분. 왜냐면 특히 얜 더 쉐입이 오벌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뚱뚱해지면 안 돼. 이렇게 위에서 90도로 내려봤을 때 그렇게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라방 끈. 여러분 오늘도 저희 라방을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꽃아트 옆에 이 컬러는 블랙 안 한 거예요. 그냥 컬러 입힌 거예요. 그냥 컬러 풀컬러. 짱싸주 짱싸주. 그래서 오늘도 라방 끝. 여러분 그럼 오늘도 라방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